고단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든 고단자들의 특징. 여기서 고단자라면 그 1, 2, 3단을 처단, 4, 5, 6을 중단, 7, 8, 9를 고단이라고 했을 때 고단자예요. 즉 성인. 성인들이 다시 오면요. 공부를 안 해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고단자의 특징들. 맞춰보세요. 고단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많은 특징이 있죠. 그렇지? 고단자는 뭘 잘해야 고단자다 하는 게 있어요. 청기누설이. 고단자, 다 누설돼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냥 누설같이 되는 거죠. 자명함 추구, 뭐 역지사지 다 좋은 말 나오겠죠. 본성대로 잘 사는 거. 본성대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갖게 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게 보이면 여러분, 그 양반은 고단자입니다. 사실은 중용에서 나와요. 중용에서 설명을 다 해놨어요. 중용에서. 좋은 말다 나오는데. 포인트 잘 알고 편안하고 뭐 최고죠, 그러면. 욕심경영 잘하고. 최고인데, 자, 이 얘기 들어보세요. 고단자도 뭐 결혼 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겠죠. 고집이 세다. 예. 균형 잘 잡. 지금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데, 자, 보세요. 중용에 이렇게 나와요, 중용에. 성인은, 즉, 고단자예요, 성인은 뭘 잘하느냐? 첫째, 진. 진은요, 남김없이 발휘한다. 자기의, 기지성, 자기의 성을. 자, 나의 성을 남김없이 발휘한다. 한자를 좀 생략하고 썼습니다. 두 번째. 나의 성을 다, 내 본성을 다 발휘한 사람은 남의 본성도 다 발휘하게 해준다. 그 다음, 나아가서 만물의 본성까지도 다 발휘하게 도와준다. 3단계로 얘기합니다. 중용이. 이게 고단자의 특징입니다. 고단자의 특징이 뭐냐? 자, 이게 자기 본성 밝혀서 남의 본성 밝힌다. 이게요, 대학에서 말한 명명덕이에요. 광명하게, 자, 보세요. 뭐지? 잘못 써. 내 안에 있는 양심을 광명하게 밝힌다가 내 본성 다 밝힌다죠. 이게 환웅의 가르침인 성통이죠. 그럼 이건 공안인데 어떤 공을 완수하는 게 최고냐? 홍익인간의 공덕인데 명명덕에 상응하는 게 대학에 나온 게 신민이에요. 백성들을 새롭게 해준다. 자, 보세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라 이걸 다할수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이걸 다 해요. 한목에. 자, 왜 그러냐? 그전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1단부터 6단까지는 자기 본성을 다 남김없이 발현을 못해요. 그래서 남의 본성들도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명명덕을 잘한다는 건 신민도 잘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온전히 밝힌 사람은 그대로 남들도 모두 다 양심을 밝힐 수 있게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이 공부가 하나가 되면 7지 이상이에요. 내 공부, 남의 공부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7지부터는. 제가 남을 인도해 드린 게내 공부예요. 남을 잘 인도하는 게 뭐예요? 제 명명덕이에요. 남을 잘 인도하는 게내 양심 공부예요. 내 육바람일 개발이에요. 내 육바람을 개발한다는 건 그대로 남들이 더 육바람일을 잘할 수 있고 양심적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종대왕 제가 칭찬할 때 썼던 말이 뭐죠? 남의 이 여기서 본성이라는 게 보세요. 인간의 본성을 잘 발현시킨다. 만물의 본성을 잘 발현시킨다. 요거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자기 역량을, 자기 재주를 다 부리게 해준다. 자, 재주가 있고 요 성은 덕인데요. 덕과 재주를 같이 얘기하면 남의 본성, 남이 온전히 자기 본성을, 양심을 다 발현하게 해준다의 또 다른 모습은요. 재주 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 양심적으로 끌어다 쓸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재주를 다 끌어다 쓸수 있게 하고 만물은 그 자기 용도를 다 끌어다 쓰게 하자. 인진기재, 물진기용 이런 말 많이 썼죠. 세종은 이거 잘했다. 이런 게 고단자라는 특징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중용에 나온 말에 근거한 거예요. 사람의 재주만 끌어다 쓰면 안 돼요. 그것도 학급이에요. 진짜 재주가 뭐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재주요. 양심 지능까지 끌어내야 돼요. 양심 지능까지 개발시킬 수 있어야 돼요. 뭐 만물을 양심적으로 개발시킬 건 아니지만 사물의 그 용도를 다 쓴다는 게 사물의 본성이 원래 이거 본성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쓰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진기용은 사물의 본성 잘 끌어다 쓰는 건 쉬운데 사람의 재주를 다 끌어다 쓴다는 거 안에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 중에 재주가 양심 잘하는 재주, 육바라밀 재주니까 그것까지 끌어다 쓸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재주나 덕성을 개발시켜서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고단자들은 그 사람 옆에 가면 양심이 각성됩니다. 자기 재주를 더 개발시켜서 자명한 쪽으로 끌어다 쓰게 됩니다. 자, 고단자의 특징은 뭐냐? 본인의 재주와 본인의 덕성만 자명하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괜히 얼쩡거리면 재주와 덕을 다 끌어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끌어내게 돼 있어요. 이걸 끌어낼 수 있는 게 성인들입니다. 고단자의 특징. 그래서 고단자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하는 말, 농담으로 던진 말도 거기서 진리를 뽑아내서 그 사람이 더 양심을 구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상대방이 한 헛소리도 이야 좋은데 해가지고 끌어내서 그 사람이 재주를 더 개발하고 그 사람이 더 양심적이 되게 도와줘 버립니다.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인이 있는 곳에는 과하전신 그러잖아요. 과하전신이라고. 자연스럽게 교화가 일어난다고. 성인이 진짜 있는 곳이라면 거기 모인 곳에서 노가리만 까도 재주가 개발되고 덕성이 개발됩니다. 걸리면 끝난다.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마. 떨어지면 식어. 내 옆에 있으면 타올라. 옆에 있으면 같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어떠세요? 저랑 놀면 저랑 놀 때 더 양심적이 되시던가요? 더 자명해지시던가요? 더 재능을 개발시켜서 좋은 쪽으로 쓰고 싶으시던가요? 보살도 하고 싶으시던가요? 군자의 도를 하고 싶으시던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으시던가요? 이게 잘 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훌륭한 도량 맞습니다. 동양에서 예전 성인으로 치는 게 순임금이에요. 고단자의 특징이 뭐냐? 순임금에 대해서 공자님이 미치게 찬양을 했어요. 순임금 짱! 중용에서 이렇게 썼어요. 순임금 짱! 짱이라고는 안 되지만 최고! 그러면서 특징을 뭐라고 해요? 순임금은 아무리 일상에 비근한 이야기를 듣더라도 다 그걸 경청하시고 들은 뒤에 자명하지 않은 건 버리고 자명한 건 꼭 끌어다 써서 백성들한테 베푸셔가지고 그걸로 공덕을 만드셨다. 순임금은 위대한 지혜로다. 공자님이 제일 높이 친 지혜가 뭐예요? 남의 재능 개발시켜주는 지혜예요. 그게 왜 위대한지 아세요? 명명덕 신민 대학에 나온 거를 현실화한 거예요. 자기 본성만 밝힌 게 아니라 그걸로 자기 주변까지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변까지 다 같이 그냥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성인이에요. 이게 보살도고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없는 거예요. 원래 나와 남이 없고 우린 다 한참나의 작용이니까 내가 내 거를 밝힌 만큼 남의 걸 도와주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어느 선을 넘으신 분들이에요. 성인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은 뭐냐? 우주 전체 인류의 각성인 거예요. 자기도 남처럼, 남도 자기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고단자들의 특징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인들의 특징이다.